교도소 안에서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자 대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하고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쪽과 무슨 소리냐는 법무부가 맞서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인권단체들은 교도관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감염자임을 공개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고 사생활보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운동장조차 따로 선을 그어 HIV 감염자를 다른 재소자와 구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주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반박했습니다. 재소자의 HIV 감염 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으며 이들을 부당하게 격리하거나 차별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관련 그런 정보는 일반 직원들도 이렇게 쉽게 알 수 없고 공연이 이렇게 유출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당사자 이야기는 다릅니다. 지난해부터 대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A씨가 인권단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HIV 감염자와 같은 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자신도 감염자임을 노출했고 다른 수감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에 자신을 세워놓고 감염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감염 사실이 알려진 뒤 다른 수감자로부터 매우 모욕적이고 수치심이 드는 눈빛과 말들을 들었다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도소 직원들의 관리 실태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대구교도소 입장만 반영됐던 보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정 병명 때문에 혹은 특정한 근무 때문에 차별을 구조적으로 양상하는 것 자체가 인권단체는 감염 수용인의 사생활 보장과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대구교도소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